코리안 넘버원 웰딩 채널 용자 독학. 반갑습니다. 2021년 최고의 삼복더위인 8월에 야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현장의 용접 시험은 지난 5월 샷다운 작업에서 자격증 패스 인계가 무사히 돼서 시험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공사에 사용될 파이프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카본 파이프는 미국 재료 시험협회 ASTM-A 기준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곳에서 사용하는 파이프는 미국 석유협회 API-OL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송유관 파이프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뜻은 항복 강도 기준이 매우 튼튼한 배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매립 배관 시 강인한 파이프를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 뜻은 또한 무엇일까요? 강인하다면 백비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가 경험한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첫 촬영이 될 포인트입니다. 28인치 파이프와 캡 연결. 갭은 2.4. 바람을 등지며 나타난 오늘의 웰딩몬. 잽싸게 눕는다 실시. 올여름 더위는 송풍기 하나에 맡기며 불을 튀긴다. 대구경 파이프는 피팅류와 인사이드가 잘 안 맞습니다. 오버헤드의 용접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용접봉 투입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4 갭에 맞는 전류는 용접봉 공급량으로 결정을 합니다. 기울이 뚫릴 정도로 버겁다면 전류가 센 것이며 봉근굽이 일률적으로 안 들어가고 끊긴다면 전류가 약한 것입니다. 지금은 저의 위빙 스피드와 봉공급에 맞는 한계치 전류입니다. 박자에 맞게 아주 수월한 봉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API-OL이라는 파이프를 일반 카본 파이프처럼 생각하고 용접을 하면 백비드가 실비드로 되거나 용입 불량이 생길 확률이 큽니다. 그만큼 재질이 일반 카본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키올 용접을 하면 슬래그가 앞뒤로 휘몰아쳐 쇳물인지 똥물인지 구분이 안 갈 것입니다. 전류를 조금 더 올리고 머무르며 봉공급을 한 박 이상씩 들어가게 공급한다면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위빙폭과 스피드에 맞는 봉공급으로 전류를 잡으시면 됩니다. 쇳물의 느낌은 크롬 성분이 강한 얼로이 오크롬 파이프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갭을 3.2 이상 넓게 하면 수월하게 달아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꾸를 채울 시 1mm의 차이는 용접량과 용접시간을 좌우하기 때문에 2.4 갭봉으로 취부를 합니다. 가뜩이나 2인 1조로 용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베테랑 노장 용접사들은 갭을 2mm 이상 벌리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갭이 1에서 2mm 정도로 맞춰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만큼 물량과 스피드에 적응된 사람들이라 이런 현장에서 눌러 용접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깨우치지 못했다면 백도 못 내고 바로 쫓겨날 수 있죠. 상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첫 포인트에 갭을 붙여 스피드로 밀어붙이며 서로의 기량을 재면서 자존심 대결로 서열을 정하는 것이 프로의 세계입니다. 나보다 용접이 먼저 끝났다면 담배 한 대 물고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죠. 얘기만 들어도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친분이 생긴다면 형동생으로 지내며 서로 맞춰가며 재밌는 용접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용접면만 뒤집었으면 다시 광분의 쇳물을 퍼붓습니다. 백비대는 제가 한 부분만 공개하겠습니다. 짝지 용접사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크 용접과 용접사의 가치관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